안녕하세요. 다이어리할 이윤아입니다. 이렇게 전통죽을 알리는데 동참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. 제가 오늘 소개할 술은 감옥로라는 술이에요. 감옥로 하면 사람들이 일반인들은 이거 술이야? 이래요. 근데 감옥로를 한번 마셔보시면, 그러니까 로가 그 전통주, 주보다 높은 의미인데, 아, 그렇게 고급스러운 의미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. 전 이 감옥로랑 좀 인연이 여러 해 됐습니다. 특히 지금 우리 감옥로의 명인 이기순 명인의 어머니 김옥수 종부님이 해주시는 중탕이라는 것을 맛본 적이 있어요. 근데 그 중탕은 돼지고기 내장, 뭐 허파, 간, 거기에 여러 가지 우리 견과류가 들어가서 좀 간장을 넣고 끓인 아주 좀 진한 고기 전골인데요. 그 평양에 이 술도가가 있을 때 술 내리는 날 그 음식을 했다고 그러는데, 그 종부님이 해주신 중탕하고 전 이 감옥로를 같이 매칭해서 먹어본 적이 있어요.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. 근데 올 1월 달에 지금 종부님은 좀 세상을 좀 떠나셨고요. 그래서 아쉽게도 저는 그 추억에 남은 음식과 이 매칭의 술이 되어버렸어요.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이기순 명인님이 유나 씨의 피곤할 때는 밤에 이 술 한 잔 마시고 자봐. 그럼 피로가 확 풀려. 그러는데 딱 그 열고서 딱 한 잔만 마셔야지 하는데 그게 좀 한 잔으로 안 끝나고 한 두세 잔 마실 때가 이제 종종 있어요. 그래서 아, 정말 이 술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여러분도 한번 기회 있으면은 이 감옥로 조금 센데 아주 매력적인 우리 소주거든요. 꼭 한번 같이 맛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우리 이 전통주를 알릴 다음 친구를 소개할게요. 그러니까 와인21의 최성순 대표입니다. 미키, 이제는 한 번쯤은 와인 그만 마시고 우리 전통주 마셔줄래? 미키 부탁해. 진짜 좋습니다.